있잖아 엄마. 쓰레기 성님 이사하신단다. 둘째 성님 제대하시갖고 오피스텔 들어간단다. 이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. 정아, 아니다. 네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다. 재영이 형 제대한다.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다. 네하고 아무 상관없다. 내 불편해서 그러나. 아, 가시나 진짜 별소리를 다 한다. 오빠가 네가 왜 불편한데? 정아, 오빠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재영이 형 알지? 얘보다 더 쓰레기인 거. 혼자 살면 진짜 큰일 난다. 네 때문 아니다. 진짜가. 술버릇이 그냥 쌍으로다 예술이구만. 근데 원래 윤진이 술버릇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였더라? 야, 두고 우리 혜태! 응? 우리 혜태 이때까지 콘돔 안 쓴 거 안데 그것을 지 방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놨다니까. 맞지 자기야? 응, 자기가 그랬잖아. 혜태 콘돔 유통기한 지났다고. 내 여자친구가 주사가 다 있네. 응? 야, 넌 지금 그걸 여자친구한테 말했냐, 이 미친놈아? 야, 쟤 술버릇 이제야 생각났네. 쟤 술 취하면 지가 알고 있는 거 다 물어버리잖아. 오빠! 쓰레기 오빠! 아, 저 가시네. 설마. 나정이가 고백했잖아요! 나정이가 오빠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잖아요! 눈 오는 날 오빠 방에서 오빠 겁나게 좋아한다고. 야, 네 여자친구 빨리 방 안에 안 들고 뭐하냐?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찌 말이 없대요. 나정이 말로는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 그랬었긴 하는데, 아니 그래도 굴죠. 저 자신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. 차라리 싫으면 싫다, 뭐 니들 여자로도 안 보인다 그러고 딱 잘라 부르요. 뭐 알겠냐고요. 알았냐고요. 나쁜 새끼야. 물어볼 게 있는데요. 형님 여자친구 있어요?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하정이가 싫어요? 별로예요? 도저히 여자로는 안 보여요? 너라면 당장 사겨 울겠구만. 얼굴 예쁘지, 몸매 좋지, 성격은 뭐 좀 까탈스럽긴 해도 하는 짓이 귀엽잖아요. 근데 왜 안 사귄대 형님? 니한테는 나정이가 친구지? 그죠? 친구죠. 나한테도 나정이가
그냥 편한 친구였으면 좋겠다. 우리 아버지랑 나중에 아버지는 형제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다. 우리 아빠 심장 수술할 때 나중에 아버지 정경기 취소하고 내려와서 밤새도록 병실 지키시고 정작 내하고 우리 형들은 공부한다고 몇 번 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고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내 하나 좋다고 절풍 연애 못하겠더라. 나중에는 하루에 이만큼씩 다가오는데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면 형님 나정이가 좋긴 좋은 거죠. 만약에 우리처럼 친구로 만났다면은 나정이랑 연애했대요. 나정이 마음 받아줬겠대요.